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웃음 참기 챌린지 1탄! 와! 예! 자, 평소에 웃음을 잃어버린 우리 멤버들을 위해, 우리 가족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웃긴 영상을 선별하고 선별해서 여기 영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늘 웃음을 참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가족들이 있다면 이 망치로 머리를 맞을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죄송한데 저는 웃어본 적이 없는데 어떡하죠? 그래? 좀 어렵겠네 오늘. 네. 웃어본 적이 없나요? 뭐 저는 딱히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라. 로봇이다 로봇. 아, 나도 잘 웃지 않는. 너 벌써 웃고 있네? 예, 예, 저는 웃어본 적이 없어요. 오케이, 오늘 웃음 참기 챌린지 영상 한번 볼까? 잘 참아봐, 애들아. 네. 찻 됐다. 벌써 웃어? 뭐 하는 거지? 외국인이야? 아니야, 한국인이야. 한국 사람. 에이치! 아, 웃어버렸다. 아. 아파요. 아, 이렇게 나 저렇게 넘어질 줄 몰랐지. 짊어진 배낭 무게를 생각 못한 탓이다. 오, 몸 좋아. 말대꾸? 너 나가. 너 지금 나가. 꼬리는 왜 흔들어? 꼬리는 왜 흔들어? 지금 나가. 나가 살아. 귀여워. 나가라는 말은 왜 싫어? 귀여워. 웃었다. 웃었다. 야, 알았어, 알았어. 하지 마. 미안. 하지 마. 야, 내가 잘한다. 아! 아이. 근데 강아지가 너무 귀엽잖아. 야, 이걸 어떻게 안 웃어? 귀엽잖아. 귀엽네. 야, 뜬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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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미친 강아지 아니야 이거? 어머. 해라. 야, 참는데 한계가 있다. 너 일단은 우리 도중에 때리지 말고 마지막까지 보고 투표로 해서 제일 많이 이 사람이 제일 많이 웃었다. 그때 때리자. 어때? 좋아요. 좋아 좋아. 아, 네, 두 번째 영상까지 봤는데 힘들다 좀. 좀 웃겼다 강아지. 너무 귀여운데? 진짜로. 자, 이번 팩트 폭력 할머니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 두 장만 더 드시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좋냐? 밸런스를 높이는 메디신 볼도 겨울철 실내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운동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체 공학적 특성을 고려한 메디신 볼 운동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겨울철 재미있으면서 짧은 시간 운동 효과를 높이는 자신만의 운동법을 열정적이다. 어우, 엄청 잘 치운데? 나 너무 많이 웃은 것 같아. 나는 안 웃었어. 맞을까요? 저도 안 웃었어요. 아니, 너 썰매 때 엄청 웃던데? 그 뺏던 사람? 저 아닌데요. 그래, 우리 둘이 맞자. 요르르, 우리 둘이 너무 웃은 것 같아. 댕댕이 엄청 서는데, 댕댕이도 서. 댕댕이도 맞아야겠어. 도중에. 쏘빠지려고. 자, 때려주세요. 웃음 지어 아파!
와! 와! 아! 너 좀 맞자. 아, 이어서 보자. 야 이거, 야 못해 못해. 발도 좀 해라 저기. 아니 장화를 벗으라 그러셔서. 바지가 왜 자꾸 내려가? 아, 왜 자꾸 바지를 벗어? 아, 왜 자꾸 있었다? 바지를 올려요. 아니, 바지가 이렇게 저렇게 필요 없이 내려가? 신인면에 사는 청년회장 임춘식입니다. 녹아오라. 와, 낭만. 형님 지금 여기 다 지금 갈아엎었는데 여기다가 무슨 작물을 다시 재배할 계획이세요? 올해 대파 망했지만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파를 그건 아우 저것 봐 민들레잖아 봄에 걸맞은 영양분이지 안 저걸 왜 먹어?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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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뭐야? 주파수가 안 맞는데? 아! 이! 야, 아! 왜 대답이 안 해? 와라 호지 마려 요이바 깡깡깡 수박 빨리 먹기 잘 먹네 먹지 마세요 와, 엄청 빠르다 진짜 이게 가란 저게 뭐야 어? 티라노사우루스다. 아, 좀 나와. 자, 이렇게 웃음 참기 챌린지 다 끝났습니다. 아,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나 셀 수가 없는데.
나는 근데 솔직하게 말할게. 누가 제일 많이 웃었냐면 담미호님 빼고 다 많이 웃었어. 나는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 한 번 웃었던데? 담미호님은? 맞아. 난 딱 한 번 웃었어. 그리고 댕댕이는 참을 생각이 없더라. 맞아, 솔직히 댕댕님이 제일 많이 웃었어. 모든 영상에서 다 웃었어. 진정해봐. 진정해봐. 댕댕아 왜 이렇게 많이 웃었어? 너 웃음 없다며. 민주주의로 투표하지 않을래? 웃음 너 없다며. 누가 봐도 너야. 진정해봐 얘들아. 그러면 댕댕이한테 우리 마지막 기회를 주자. 그래. 오케이. 영상을 보여주고 또 참으면은 인정해줄게. 댕댕아. 오케이, 내가 진짜 참아볼게. 댕댕이가 제일 많이 웃은 거야. 틀어줄게. 자 이거 참으면 한번 봐줄게 댕댕아. 내가 제일 많이 웃었으니까. 내가 진짜 참아볼게. 아 알았어. 네. 댕댕아 참아봐 진짜로. 이거 말고 이거 한번 참아봐. 이거 할게 댕댕아. 무슨 작물을 다시 재배할 계획이세요? 올해 대파 망했지만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파를 참을 생각이 없다니까? 댕댕이는 참을 생각이 없구나? 이 녀석 안 되겠다. 매우 쳐라. 오케이 늑대가 한번 더 보여준대. 빨리 와. 네 벌칙 받아야지 댕댕이. 어? 늑대야 보내. 자 어쨌든 이렇게 같이 가족들이랑 TV로 웃음 참기 챌린지 해봤는데요. 와 너무 어려운데? 내가 골랐지만 너무 웃겨가지고. 아 더 웃겨. 내가 진짜 찢어질 뻔했네. 어쨌든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